안녕하세요, 행강체험. 안녕하세요, 근실행 가이드 주행강입니다. 저번 주 우리 치팅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프로필 찍어야 돼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사실 바디 프로필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요.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번개로 운동하러 왔어요. 그거 하나 인정해야 돼요. 난 3일 동안 단식했어요. 물만 마셨어요. 단식했으니까 지금 몸 상태 나쁘지 않아서 오늘 운동하고 밥도 먹을 거예요. 일단 운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 풀렸으니까 그냥 하면 돼요. 너무 좋아. 이렇게 프라이빗 공간. 어색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이상해. 단식은 원래 몸에 좋아요. 디톡스 되고 오래된 세포 죽고 다시 리사이클링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하체 운동하자. 가슴 끝났고 목 끝. 캡틴 아메리카. 풀 바디 운동 한 번. 가슴, 등, 하체, 복근. 천천히. 5. 우! 끝났어요. 예! 오늘은 운동 촬영 여기까지고 이따가 내가 먹는 것도 보여주겠고 멋있는 바디 프로필 찍겠습니다. 네. 운동 12시에 끝났잖아요.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먹을 거예요. 대추 데이트 하고 브라질 넛. 대추 6개? 견과류 7개 정도? 대추도 남자한테 되게 좋아요. 진짜요. 한번 알아보세요. 1시간 있다가 맛있는 거 먹자. 오케이. 필레오 피쉬 3개. 필레오 피쉬 세트 말씀이세요? 아니요, 단품만이요. 예, 다이어트니까. 타틀 소스 많이 풀려주세요. 하나 맞고요? 네? 피쉬 단품 하나세요? 아니, 3개요. 네. 무슨 하나. 감사합니다. 오, 예, 베이비. 두루루루루루. 이 반짝한 빵 진짜 부드러워요. 바디 프로필 찍는 거 맨날 운동하면 그냥 유지하면 돼. 근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365일 동안 운동이 꾸준히 하면 언제든 바디 프로필 찍을 수 있어요. 하나 더. 오늘 스케줄 다 끝났고 아까 제가 그 햄버거 먹었잖아. 지금 조금 아직도 배고프니까 땅콩 버터 먹으려고요. 이거 그냥 땅콩 버터만 이런 거 먹으면 굉장히 많이 배불러진다. 이리 와.
여기 안 발라도 돼요. 그냥 이렇게 먹으면 돼요. 너무 맛있으니까 숟가락 하나 더 먹을게요. 어? 이거 그냥 지방이야. 오케이, 괜찮아. 너무 맛있어. 지금은 저녁 식사. 이거 오트밀입니다. 냉동 열매, 플락스 씨, 호박 씨, 견과류. 자주 먹어요, 이렇게. 인스턴트 오트밀 안 돼. 스티어카드 오트밀. 든든하고 건강도 하고 씹는 맛도 너무 좋아. 이거 간이에요. 양파 볶아서 소간, 양파, 생강, 마늘, 간장, 자연설탕. 근데 칼로리 없는 거. 간 원래 몸에 진짜 좋아. 단백질, 비타민 B12, 카퍼 많고 비타민 A 진짜 많아요. 그리고 진짜 싸요. 1kg 6,000원. 먹을만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디 프로필 지금 이틀 전이에요. 조금 황당해요. 저번에 치팅은 왜 시켜준 거예요? 왜? 며칠이라도 바짝 했던 운동과 식단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적당한 체지방과 적당한 근육은 건강한 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랍니다. 스파르타! 엉덩이 쪽 운동할 건데 관절을 좀 많이 풀어줘야 돼요. 이제 런지랑 같은 기능을 하는 동작인데요. 엉덩이! 엉덩이만 이길 수 있는 건 엉덩이밖에 없다! 너무 강량한 느낌보다는 근육을 볼륨감 있게 만드는 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보고 있는 것 같아! 저의 초 간편 다이어트 식단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점심에 먹을 닭가슴살을 골라서 꺼내놓습니다. 오늘은 커리맛. 제가 평상시에 먹는 거는 프로틴 들어있는 아몬드 우유, 오트밀, 삶은 달걀, 그리고 간편식으로 먹을 수 있는 두부. 음식이 심심하다 하면은 이런 맛살류. 맛살류는 지방이 예쁜 거?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먹어. 너무 안 예쁜 거 아니냐고. 풍족해. 식사 정말 초 간편식. 닭가슴살 혼자 먹으면은 너무 다이어트한 느낌이다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어서 후추쌈에 먹으면 삼겹살이다, 수육이다 이런 느낌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닭가슴살은 성분표를 잘 보시고 밀가루 함량이 없다고 되어 있고 나트륨이 좀 낮은 걸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먹을 때는 혼자 먹어야 돼요. 옆에 김밥 먹고 있으면 하나 먹어볼래? 그럴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먹은 칼로리가 한 38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점심 한 끼만 이렇게 사무실에서 드셔도 정말 다이어트에 좋아요.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만들 수 있습니다. 바디 프로필을 사실 정식적으로 찍어본 적이 없어서 쇼핑을 좀 해봤어요. 좀 기장별로, 색깔별로 구비를 해봤습니다. 레깅스 숏이랑 7부, 8부, 9부 이렇게 상의가 좀 어려워. 브라탑 같은 거 입어야 되나 해서 색깔별로 사봤어요. 까만색, 초록색. 좀 내추럴한 컨셉에서 우리가 너무 운동쟁이는 아니고 구독자님들을, 시청자분들을 좀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으로 할 수 있는 일상복 같은 자연스러운 거, 한 컨셉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탁장, 검은 거, 그리고 색감 있는 거, 그리고 일상복 같은 거, 이렇게 세 개를. 그날 좀 몇 개 챙겨가서 그날 배경이랑 이런
좀 전체적인 분위기 보고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영감 오빠랑 같이 합도 중요하니까 가서 맞춰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은 그 프로필 촬영 찍는 날이에요. 그 가기 전에 내 옥상에서 이런 건 너무 많아요. 제가 그거 치울게요. 여기 관리실 좋아할 거고 운동도 되고 이런 마당일 같은 거 나 좋아해요 원래. 좀 지웠어요. 이따가 제가 샐러드 만들 거야. 아마 3시간 있다가 프로필 촬영 있어. 그래서 면도도 하고 옷도 조금 준비하고 촬영 멋있게 찍어야 돼요.